주술회전 236화의 타이틀은 남쪽으로. 먼저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이 코멘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원작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일본 현지의 반응이었는데요. 일본 전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만을 예로 들면 긍정적인 반응 4, 부정적인 반응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중에는 나나미 팬들로부터 뒷이야기를 그려줘서 고맙다는 코멘트가 많았고 고조의 마지막에 게토가 나와 감동했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감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25일 자정에 주술회전이 공개되고 주술회전 카테고리 담당자 4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저는 구독자 여러분이 남기신 코멘트를 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방송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너무 심하게 단단히 했는지 의외로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단지 그날 하반신 고조가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고 지금도 그 장면은 못 볼 걸 봐버렸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반반이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나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기분은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개 선생의 트윗을 봤다는 분이 계셨는데 개개 선생은 개인 SNS 계정이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지인 찬스로 점프 편집부에 직접 확인했고요. 비밀 계정 유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개 계정은 페이크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화는 고조와 게토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게토가 고조를 부르는 방식부터가 좋았습니다. 영어의 헤이를 뜻하는 일본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토가 고교 시절 사용한 것은 야. 애니 2기 9화에서 켄자크가 고조를 부를 때도 야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가짜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게토가 하는 친근한 행동 그리고 글을 보자마자 행동과 말투가 단번에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고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술회전 58화에서 고조가 후시구로에게 한 말인데요. 정신 세계에 들어가서 처음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메구미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후시구로 토지를 가리키죠. 고조가 옥문강에 봉인된 후 저는 그가 언젠가 죽거나 전투불능이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은 고조와 메구미가 만난다는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2021년 1월 시점의 개개 선생은 토오지의 일은 고조가 메구미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에리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한다는 부분을 던져버린 것은 아니므로 메구미가 돌아오는 것은 확정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에리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스쿠나에 대한 고조의 본심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팬들의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만화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대사 내용을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쿠나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것은 234화에서 나온 내용으로 정확히 말하면 전력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만화 탑3에 월드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 만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프레셔를 거는 전술입니다. 강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을 뿐이지만 싸우는 입장에서는 2차 전투에 대비해 여력을 남겨둬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번에는 한 명도 아니고 고전 측 전원이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고조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1대1은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0종 연법술이 없었다고 해도 이길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다. 고조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1. 마허라가 없었다면 스쿠나가 무량 공처를 맞을 일도 없었다. 고조의 영역이 바깥에서 파괴되는데 걸린 시간 3분, 스쿠나가 데미지를 입어 복마 어주자가 붕괴하는 시간 3분, 그런데 스쿠나는 마허라를 적응시키기 위해 방어만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무한으로 강화한 고조의 공격을 오로지 주력 강화와 채술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미즈시와 후가 영역 전연을 총동원해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고작 0.1초라고 해도 0.1초 빨리 고조의 영역이 파괴되면 무량공처를 맞지 않고 스쿠나는 다시 영역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섯 번의 영역 전개 후 고조는 더 이상 영역을 전개할 수 없게 되므로 무량공처에 맞을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2. 온전한 패가 있다. 고전 측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고조 역시 스쿠나가 비장의 카드를 온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솔직한 심정을 게토에게 토로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학생을 꽃에 비유한 건 이타도리, 후시구로, 노바라 3명의 이름이 꽃에서 유래했기 때문일 겁니다.
3명을 포함해 학생들을 주술사로 키워내는 것은 가능하고 또 애정하지만 그들에게 이해를 바라지는 않는다. 고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과거편에서 최강이 된 고조 사토루는 친우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생물로서의 격을 구분한 것은 그때부터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게토도 쓸쓸했다는 고조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생물로서의 구분은 나오야가 말한 이쪽의 인간과 저쪽의 인간 같은 의미로 딱히 이상한 말을 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한테서 청춘을 빼앗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신조를 가진 고조가 남겨질 고전 멤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스쿠나와 싸워서 즐거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을 준비하며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니 고조의 본성이 처음으로 100%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술고전의 1학년 담임 고조 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학생과 동료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딱히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냥한 선생님의 안에는 현대 최강의 술사 고조 사토루가 잠들어 있고 술사로서의 고조는 틀림없는 전투강입니다. 이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나나미의 발언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주술을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행사했다. 거기다 나나미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편에서 고조가 반전 술식을 터득하며 각성했을 때의 발언을 봐도 본래 고조의 안에 있는 것은 끝없는 투쟁심과 향상심, 처음에는 분명 메구미를 구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전투 중에 점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싸움으로 변했다. 그리고 학생 앞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게토이기 때문에 즐거웠다고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 천사가 본 고조 사토루의 모습은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반대로 고조가 뒷일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대본을 작성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고조의 경우 스쿠나와의 전투를 통해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전력을 다하지 않은 스쿠나는 자신과 같은 충족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스쿠나 정도의 레벨이 되면 자신의 모든 걸 부딪힐 만한 상대를 만나는 것은 첫 번째 생에도 두 번째 생에도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그 부분에서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로 고독함을 아는 고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개인적으로 오코츠와 이시고우리의 전투가 떠올랐는데요. 오코츠는 더 빨리 싸움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400여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부딪힐 상대를 갈망한 이시고우리를 생각해서 그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어울려 주었습니다. 신주쿠 결전 직전 고전 학생들이 고조의 등을 두드린 장면 그리고 이번에 배경에 그려진 게토는 옷차림을 보면 주저사가 된 후의 게토입니다. 주저사가 된 게토도 변함없이 친우로 인식하고 있다. 게토가 사망한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이 그림과 대사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게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장면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나미와 하이바라 등장. 등장만으로도 좋은데 심지어 옆자리에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게 너무 웃겼고 머리를 쓰다듬는 고조와 질색하는 나나미도 정말 좋았습니다. 고조는 나나미 사망 사실은 알고 있지만 경위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의 죽음 직전에 눈앞에 하이바라가 나타났고 나나미는 이타도리에게 뒤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당시의 독백을 보면 그는 이타도리에게 그런 말을 남길 생각이 없었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것이 하이바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타도리는 나나미의 저주를 받아들이고 토도와 함께 마히토를 쓰러뜨렸으므로 아마 나나미로서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최후였던 것 같고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 하이바라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주술의 전 1권에서 야가 학장은 주술사에게 후회 없는 죽음은 없다고 했지만 나나미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머쓱해하는 학장님의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주술의 전 120화에서 나나미가 말레이시아 쿠안탄을 언급한 것은 메이상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나나미의 말을 들은 고조는 뭔가 결심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서 과거편 멤버들의 활짝 웃는 얼굴. 이 장면은 마치 주술의 전 2기 회옥 옥절편의 오프닝을 보는 느낌이 들었고 이 부분은 정말 좋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조와 게토의 학생 시절 미소를 다시 보게 되다니 감동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크로이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식 팬북에 사망한 캐릭터는 모두 향년 몇 세라고 되어 있지만 크로이상만 2007년 시점 31세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에서 공항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갑작스럽게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뒤쪽에 후식으로 토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존재도 확실히 고조에게 의미가 있었네요. 시작 부분에 이 정신세계가 망상이길 바랐던 고조는 마지막에는 망상이 아니길 빈다고 말하는데 특히 앞부분의 고조는 과거편과 마찬가지로 1인칭을 올해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현재 시점의 고조가 사용하는 복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망상이 아니길 바라는 것은 현재 고조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6화의 서브타이틀은 남쪽으로 이번에 등장한 캐릭터가 모두 과거편 시점의 모습인 것을 보면 고조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고전에 다니던 학생 시절 그 시절의 모두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나미처럼 최후에는 미래에 건다는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고조의 정신세계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어째서 고조가 이런 상태가 되었나 스쿠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마허라의 적응은 한번 공격을 받으면 완만하게 해석이 시작되고 시간 경과에 의해 완성된다. 그 사이 다시 공격을 받으면 그 시간이 가속되고 한번 적응한 주술도 절대로 해석을 완결하는 일 없이 한층 더 적응을 계속한다. 232화에서 적응에 필요한 건 시간인가 경험치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둘 다인 것으로 밝혀졌고 마허라의 적응은 100% 완료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적응이 계속됩니다. 고조의 불가침에 100% 적응한 시점, 즉 처음 불가침에 적응했을 때 마허라는 무아한 배려를 중화, 무효화하도록 자신의 주력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력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카시모의 전기를 띤 주력이나 하카리의 사포처럼 까칠까칠한 주력도 훈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주력을 변질시키는 것은 마허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쿠나는 기다렸습니다. 마허라가 스쿠나도 할 수 있는 불가침의 적응을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적응에서 마허라는 그의 기대에 부응해 스쿠나도 가능한 불가침에 대한 적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술식 대상의 확장, 술식 대상을 고조 사토루가 아닌 공간, 존재, 세계, 그 자체까지 확장해서 벤다. 마허라가 고조의 팔을 자른 참격은 심플하게 벤다 라고 하는 참격. 술식 대상을 세계 그 자체까지 확장하는데 성공한 마허라는 퇴마의 검을 조금 휘두른 것으로 고조의 불가침을 무시하고 팔을 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쿠나는 한 번 본 것, 한 번 경험한 것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허라의 적응을 카피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고조의 불가침은 의미가 없다고 할까요? 세계에 존재하는 한, 공간, 세계째로 존재를 분단하는 참격에 의해 몸이 두동강 났습니다. 켄자크의 본보기를 보고 스스로를 주무라해서 후식으로의 몸으로 옮겨간 스쿠나, 고조의 본보기를 보고 반전 술식으로 술식을 회복시킨 스쿠나, 마허라의 본보기를 보고 공간, 세계째로 존재를 분단하는 경지에 이른 스쿠나, 한번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시도도 할 수 없는 전투 방식이었고 스쿠나의 주술 센스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하반신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슬프다는 감정보다 참 기분 나쁜 걸 봐버렸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 고조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쇼크였습니다. 현재 만화 캐릭터 파워 1위인 존재를 그것도 소년 만화에서 이런 결말은 작가도 상당한 각오 없이는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넷상에서는 개개가 용기 있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예전에는 팬들의 파워에 의해 결말이 바뀐다든가 죽을 캐릭터가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가 쪽이 더 좋긴 합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개개와 타츠키는 믿지 말라는 말이 점프 팬들 사이에서 정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9월 25일 타츠키 선생이 이번 주 점프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라는 트윗을 올려 다들 빵 터졌습니다. 뭐 주술회전이 취향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고조는 살짝 웃는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앞서 스쿠나에게 미안함을 느꼈던 부분이 그의 말을 통해 해소되었고 서로 만족스러운 전투였다는 의미의 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다르게도 보였는데요. 고조의 정신세계와 스쿠나의 설명은 정신세계가 앞, 설명이 뒤로 배치되었지만 사실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스쿠나의 말을 듣고 웃은 것이 아니라
게토와 함께 웃는 이 장면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카시모 하지메, 역사상 최강의 술사에게 도전하는 뇌신의 당당한 모습이 그려지며 236화는 종료됩니다. 개인적으로 카시모가 등장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근두근 했다고 할까요? 다음 화에 바로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이번 화에서만큼은 아주 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일단 과거와 현대의 틈 같은 공간을 피안으로 건너가기 직전의 세계라고 하면 고조의 죽음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부활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